이어서 할게요. 이게 끝입니다. 나머지 구성은 다 해놔서 사실 딱히 건들고 싶으면 건들면 되는데 건들 이유가 딱히 없어요. C샵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C++에서 MFC라는 이제 뭐였지? 곳에서 얘를 들고 왔는데, 간단하게 이렇게 편하게 짤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거든요. 똑똑하신 분들이 이거 쓰는 거는 쉬우니까 쓰시면 돼요. 파워 값을 넣으려고 한 거라서. 그래서 요거를 그냥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나? 설명할 필요가 있나? 기본적으로 스레드라는 게 while 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PC에서 프로세스를 스레딩하는 것을 생각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PC라는 게 코어가 있으면 그 코어가 계속 돕니다.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스레드가 있는데 그 스레드 중 하나를 건드려서 사용하는 거예요. 방해 안 받고 그 스레드 사이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스레딩을 하느냐면 이제 PC 최적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.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지만 구글링 하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. 안 되실 수도 있고. 일단은 아까 여기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녹화를 하는 건데. 이게 뭐였지?
클릭을 쓰시면 끝입니다. 로고 설정하고 테스트 하시면 끝이고요. 이 부분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건들지 않았어요. 이거 저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전 코드에서 그냥 조금 간략하게 했나는데 Q랑 NQ로 해놓으셨던데 잘 모르겠네요. 이 부분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이것도 사실 포문으로 돌리면 좋긴 한데 귀찮아서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아마 저것도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는 펄스 설정 다시 새로 파면 되고 데이터 그대로 저장해주면 되고 여기부터만 추가해주면 되고 한 번만 검사해보면 8이고 16 16 더해주면 64 64하면 65, 66 맞나? 8 16 65 66, 67은 CRC 68, 69는 엔드 비트 됐네.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. 끝.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C샵. 코드. C샵 변경.